네, 우리 신현옥 교장님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그리고 진교훈 청장님 왜 소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? 아, 했어요. 이제 딴 생각하고 있어요. 우리 진교훈 청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도 감사드립니다. 이봉님 센터장님, 네,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여기 또 했어요. 우리 의장님도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. 네. 네, 지금 아래층에 우리 돌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봤는데, 참 보기가 좋네요. 이제 우리나라 이 참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, 흑사병이 돌던 유럽 그 당시보다 우리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.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외국 언론에 날 정도가 됐습니다.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으로 줄었다고 하던데, 제가 차에 오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신생아 수가 26만 얼마든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. 출산율이 드디어 0.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쨌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부담이라고 합니다. 뭐 그 외에도 원인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초등 돌봄이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성남시장 때도 이 문제가 참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는데, 현재도 이제 교육청이 하는 이제 학교 돌봄, 초등 돌봄이 있고, 지방자치단체들,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뭐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지역 돌봄센터들이 있는데, 이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정부마다 또 차이도 많고,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와 또 지역사회 센터의 그 차이 때문에 혼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학교 공간에 그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돌봄센터를 만들었더니 양쪽이 다 싫어하더군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불편하고 또 학교에 고용된 분들은 혹시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닐까? 이런 걱정하고,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 부담 문제로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그것도 확산을 못하고 제가 그만뒀는데, 지금도 거의 그 현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제 민주당 정책으로 초등 돌봄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2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나요? 네, 두 번째 중요한 정책으로 저희가 온 동네 초등 돌봄 이름으로 두 가지를 섞은 거죠. 뭐 어디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.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.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. 교육 문제는 국가의 100년 대계이기도 하고, 또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고, 또 당사자인 우리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방정부, 또 교육청,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, 또 컨텐츠도 잘 채우고, 또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,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, 우리 민주당이 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또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당의 입장이라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 협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, 어쩌면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, 국가 소멸 문제에 좀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